어떡해! 공! 빨리 가! 난 괜찮으니까 따라갈게! 따라온다고 약속해! 약속하기 먼저 가! 애들 수업 머리 사라지자마자 맨날 악역들 아들 됐네? 아, 처럼 고맙다, 애. 좀비냐고? 야! 지금 우리 학교는 빨리 빨아먹어야 돼! 빨리! 나한테 그거 아직 안 봤거든? 뭐 할 얘기 없냐? 나 그거 안 봤는데 뭔가 지금 빨아먹을 타이밍이래. 내 유튜브 5년에서 알아. 지금 딱 녹화 찍고 빨아먹어야 돼. 야, 근데 안 봐서 뭘로 빨아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야, 근데 그거 명찰 고백 얘기가 전에 나왔던 얘기가 그거더만. 요즘 애들은 명찰 주고 고백한다고. 야, 그 뭐 요즘 애들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학교는 거의 나 중딩 때 나왔던 웹툰이 원작이거든요? 그 웹툰에 나온 거 보니까 옛날 문화야. 한 10년 전 문화야. 명찰 주면서 고백하는 거. 요즘 명찰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씨. 존나 위계를 사랑이 싹 튼다고? 야, 내가 지금 우리 학교는 안 봐서 모르겠거든. 전쟁통에 애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원래 약간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 종족 분식의 욕구가 생기면서 그때 그 사람이 더 좀 그런다니까? 왜냐면 다 죽어버리면 대가 끊겨버리니까 약간 그런 욕구가 생긴대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좀비통에서도 그럴 수 있다. 내용이 약간 그런 내용이잖아. 학교에서 이제 좀비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다들 한두 명씩 물려서 좀비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이 그거지. 근데 이제 나 같으면은 그냥 물리는 게 맘 편할 수도 있어. 제일 불쌍한 애들이 뭔 줄 알아? 좀비들이 막 꺄! 막 싸우면서 빠르다가 딱 물려. 어떻게 씨발 물렸어? 좀비물에 꽁 나와. 붕대 감아. 난 지우학 안 봤어요. 스포 아니야. 숨기고 왔고서는 여기 피가 이렇게 줄 세나. 그러면 여기를 가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 야 너 팔이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피 차든 날 거. 붕대 탁. 상처 나 있어. 그러면 이제 아니야. 이거 꽁 나와 씨발. 좀비물 볼 때마다 이 장면 안 나오는 게 없다. 지금 우리 학교는 안 봤는데 이 장면 무조건 있을 거야. 이제 그러다가 야 씨발 이 새끼를 어쩌지 이러고 이제 지랄하다가 그 시간에 좀비 대갖고 한두 명 물리고 막 친구들 꼭 있어 이런 장면. 슈! 그러고 이제 또 정치 좀비물 특 초반에 좀비들이 와 이러고 어 좀비 너무 무서워 어떡해. 좀비 때문에 긴장감이 생김. 후반 좀비 봐도 감흥이 없어. 왜냐고? 드라마 영화 보면서 좀비를 계속 봤거든. 좀비를 봐도 감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좀비물은 중반부터 뭐냐? 사람들 때문에 보는 거야. 지들끼리 우리 구역 넘어오지 마. 야 식량 없어. 이제 지들끼리 죽여. 산 사람들끼리 막 칼로 찌르고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 좀비한테 밀어붙이고 막. 난 얘네부터 얘 좋아했는데 네가 채가서 싫었어. 좀비한테 물려라 밀어버리고. 안 봤습니다 저. 이런 장면 있다면 스포 아니에요 저는. 어 이런 장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리고 신장센 등장인물 어쩌다 감염돼서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희생하면서 시작하는. 어떡해. 빨리 가! 난 괜찮으니까 따라갈게! 따라온다고 약속해! 약속하기 먼저 가! 애들 수업 머리 사라지자마자 맨날 악역들 아득바득 주인공이랭에 붙어먹다가 배신 때리고 게임프라 하면 꼭 하나 남은 애한테 물림. 악역들 맞아. 꼭 주인공한테 붙어먹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발암 물질들은 끝까지 살아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지막 회가 여기면은 그런 발암 물질들은 여기까지 살아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킹받아 진짜. 착한 애들? 착한 조연들은 따다다다다 계속 죽어. 왜냐고? 중간중간 물려야 되거든 시청자들. 착한 애들은 지속적으로 죽여줘야 돼. 여기서 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얘 때문에 빠졌죠. 악역 한 명 죽입니다. 아 지금 우리 학교는 다 봤다. 아 근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진짜 안 봤어요. 그리고 또 엑스트라들은 물리면 바로 좀비 되거든. 근데 이제 악역이나 아니면 주인공 친구나 좀 비중 있는 애들 있잖아. 아니면 좀 눈물 좀 짜야 되는 애들. 빨리 쏴. 사람이 채로 죽고 싶어. 네 손으로 죽여줘. 이러면 이제 나는 못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비들 조금씩 눈 빨개지고 막 점점 좀비가 되고 있어. 막 개천천히 한 5분 10분 그래. 엑스트라들 물리면 바로 좀비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주인공은 좀비 바이러스에 면역 있는 사람이어서 주인공 비로 백신 만들고. 이런 설정은 좀비물에 이제 한 50% 확률로 있는 클리셰인데 뭐냐 면은 주인공이나 주인공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항체가 있어. 아니면은 항체를 구했어. 뭔지 알지?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인공이 아끼는 사람이 항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항체를 구했는데 아프다. 주인공의 채측근이 좀비에 물린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를 살리면은 인류는 좀비 바이러스에서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얘 하나 희생하면은 인류는 구원 받아. 보통은 이래요. 지우왕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저 부산행도 안 봤습니다. 저 약간 좀비 웹툰, 좀비 게임 이런 거 좋아해갖고 지금 우리 학교는 안 본 사람의 지우왕 5분 요야. 아님 말고.